호주는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대륙이었기 때문에 캥거루, 코알라, 오리너구리, 웜벳처럼 호주가 아니면 서식하지 않는 동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인지 호주는 동물을 좋아하는 나라인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토끼는 귀여운 이미지 덕분에 동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여러 매체에서 캐릭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호주 사람들에게 토끼는 친숙한 존재가 아니라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호주에는 토끼가 없었지만 1859년 영국 출신의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사냥 목적으로 사촌에게 야생 토끼 24마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내온 토끼를 모두 사냥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들 중 몇 마리가 야생으로 도망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토끼는 강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선 교미 시간이 짧아야 했습니다. 교미 시간이 길면 교미를 하는 동안 천적에게 공격을 당해 종족 번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암컷 토끼는 두 개의 자궁을 가진 덕분에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데다 한 번에 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포유류계의 바퀴벌레라고 불릴 만큼 번식력이 아주 강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짧은 교미 시간과 뛰어난 번식력 덕분에 야생으로 도망친 토끼의 개체수는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의 천적은 여우, 늑대, 독수리 같은 동물들이었지만 호주에는 이런 동물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은 호주의 날씨 때문에 1년 내내 번식할 수 있었죠. 이렇게 늘어난 토끼는 호주에 있는 풀을 모두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굴을 파기도 했고 나무 뿌리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호주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이 먹을 식량이 사라졌고 일부는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토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이 운영하는 목장에 침입해 가축의 식량까지 모조리 쓸어갔습니다. 그렇게 호주는 토끼에 의해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고작 24마리의 토끼, 그 중에 도망친 몇 마리가 10년 만에 수천 마리가 되어 호주 전체를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토끼의 수가 불어나고 피해가 계속되자 1901년을 시작으로 호주는 세 차례에 걸쳐 3000km 이상의 토끼가 뛰어넘을 수 없는 울타리, 그야말로 대토끼 방어벽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의 개체수는 더 증가했고 울타리는 낡아갔습니다. 1920년 결국 울타리가 뚫려버렸고 호주는 다시 토끼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토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포상금을 걸기도 했으며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전염병을 퍼뜨려 토끼들을 멸종시키려 했지만 이건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때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공황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났고 돈을 벌지 못하니 먹을 걸 사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호주 역시 대공황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나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굶어 죽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호주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토끼가 있었기 때문이죠. 토끼는 사냥하는데 어렵지도 않았고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 맛도 좋았기 때문에 대공황이 터졌지만 호주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토끼 고기를 즐겨 먹지 않지만 유럽 쪽에선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라고 합니다.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때 호주 역시 연합국 소속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대공황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했지만 여전히 호주에는 토끼가 넘쳐났기 때문에 토끼 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들어 부족한 식량을 대체할 수 있었죠. 이렇게 악마의 동물로 불리던 토끼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때만큼은 아주 잠깐이지만 그야말로 영웅으로 취급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공황과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토끼 때문에 호주는 토끼와의 전쟁을 또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울타리도 통하지 않았고 사냥이나 전염병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토끼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때였죠. 그동안 호주에는 토끼의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어나는 토끼의 개체수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해 토끼의 천적인 여우를 들여오기로 합니다. 그렇게 여우 특공대는 호주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초반에는 여우 때문에 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이번에는 여우가 문제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토끼가 넘쳐나는 호주는 여우에게 있어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여우들은 빠르게 번식할 수 있었고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게 됐죠. 호주에 있던 다른 동물들은 여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쉬운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여우 입장에선 도망다니는 토끼를 사냥하는 것보다
도망가는 방법을 모르는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이 쉬웠고, 그로 인해 다른 동물이나 가축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를 잡기 위해 특공대를 들여왔지만 이제는 문제아가 되어버린 것이죠. 토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950년 호주는 점액종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로 합니다. 점액종 바이러스는 특히 토끼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높은 살상력을 보여주는 바이러스입니다. 당시 호주에는 약 6억 마리 정도의 토끼가 존재했는데 점액종 바이러스를 사용한 이후로 약 1억 마리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점액종 바이러스를 이용해 토끼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본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는 개인 사유지에 있는 토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점액종 바이러스를 들여왔는데 이것이 빠르게 퍼져 1954년에 프랑스 토끼의 대부분을, 1955년에 영국 토끼의 대부분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토끼 중 일부는 점액종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돌연변이 토끼가 태어나게 되면서 개체수는 1991년 다시 2억에서 3억 마리로 불어나게 되었죠. 점액종 바이러스는 모기나 벼룩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지만 벼룩의 개체수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토끼가 많았습니다. 벼룩처럼 고정적으로 피를 빨면서 바이러스를 충분히 넣었다면 괜찮았지만 모기는 벼룩에 비해 많은 양의 피를 빨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토끼는 점액종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력이 생길 수 있었고 점액종 바이러스에도 죽지 않는 슈퍼 토끼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점액종 바이러스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호주는 1995년 또 다른 바이러스인 토끼 출혈병을 이용해 토끼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토끼 출혈병 역시 토끼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두 달 만에 천만 마리가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토끼 출혈병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토끼의 개체수가 줄자 여우의 개체수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토종식물이 다시 자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토끼 출혈병에 내성을 가진 토끼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여전히 많은 토끼 때문에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토끼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아직까지 토끼와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회색 토끼 전쟁 혹은 토끼 역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외부에서 들여온 동물들에 의해 꽤 많은 종류가 멸종됐다고 합니다. 앞에서 토끼를 잡기 위해 여우를 들여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앞서 1855년 사냥을 위해 여우를 들여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끼처럼 늘어나는 여우의 개체수를 막지 못했고 결국 가축과 동물이 피해를 봤다고 하네요. 1840년에는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 낙타를 들여왔지만 1900년대에 철도가 깔리게 되면서 낙타가 필요 없어지자 그냥 방치해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낙타의 개체수는 100만 마리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가 넘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해 식물이 말라버리는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살고 있어 헬리콥터를 이용해 낙타의 개체수를 조절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호주는 사탕수수를 많이 키우는데 사탕수수를 먹는 딱정벌레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1935년 딱정벌레를 없애기 위해 수수 두꺼비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꺼비는 높이 뛰지 못하기 때문에 줄기의 맨 위에 있는 딱정벌레를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꺼비 방법은 딱정벌레에 대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심지어 이 두꺼비는 독을 가지고 있어 멋모르고 두꺼비를 먹으려는 악어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약 2억 마리 이상의 두꺼비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독이 있어 사람이 직접 개체수를 줄여야 하는데 과거의 두꺼비보다 뒷다리가 더 길어지는 형태로 진화해 이동속도가 빨라져 개체수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주는 외부에서 들여온 동물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일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들여온 동물이 이제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 식용 목적으로 황소 개구리를 들여왔다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양식장이 훼손당하는 피해를 봤던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개입해선 안 되는 자연의 신성한 영역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은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